저녁에 우리는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생기 또는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뭐 결국 생기라는 말 자체가 생명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렇죠? 그것도 본래 콩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콩을 심어 놓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콩 심기 전에 그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죠? 죽은 거니까 썩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 살아있다면 안 썩어요. 죽어 있으니까 썩는데, 그게 거기에 생기만 딱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썩어. 그 생기는 죽는 것을 안 죽게 만든. 자, 죽었다는 말은 그 감자에도 뭐가 있어요? 씨눈 있잖아요. 그 씨눈에는 뭐가 있다고? 유전자가 있어. 감자, 콩, 다 씨눈에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그냥 놔두면 결국 썩어요. 썩는데 어떻게 해주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그때 생기가 와. 자, 계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노른자에 씨눈이 있다. 그 씨눈은 씨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다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근데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않는 상태, 곧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로는 한 며칠만 지나면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아, 이 계란에다가 생기가 올 수 있는 이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만들 수 있는 생기가 들어오는 그 여건은 어떤 여건만 갖춰주면 돼요. 38도라는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기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콩 한 알이 생기를 받아야 된다. 콩이 하늘에 씨눈 유전자가 있다. 자, 이 유전자에 뭐가 와야 돼요? 예, 네. 생기가 와야 돼. 그래서 이 제가 어릴 때는 참 군것질 할 거 참 없었어요. 뭐 간식거리 이런 거 뭐 요즘은 그때 비하면 천국이죠.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출출하면 뭐 먹을게? 콩 볶아 먹었어요. 그래서 콩이 주위에 많이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콩을 볶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참 이상하다. 왜 콩은 내 주머니, 호주머니나 내 책상 서랍이나 혹은 그 온돌방, 방바닥에 있을 때는
왜 자식들은 싹을 안 내지? 생기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생기라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연어콩이 말이야. 딱 땅을 파고 어떻게 심어 놓고 물을 주고 그러면은 여기 싹이 나. 그러니까 그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콩도 참 똑똑하구나. 뭘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가 싹이 틀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콩이 뭐예요?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희한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콩은 식물입니다. 그렇죠? 식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식물들도 뭐를 아는 지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식물 지능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식물은 plant, 지능은 intelligence. 그래서 식물 지능.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식물이 이런 지능이 있다.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에 있는 일부를 이제 왜 식물에 지능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식물의 생존 전략. 식물도 전략이 있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어떤 전략이 있냐 하면, 잎을, 여기 보면, 잎을 갉아먹는 곤충이나 애벌레가 오면, 살아날 생존 전략을 행사한대.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직접 보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구조대를 불러서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한대요. 직접 보복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잎사귀가 다 세포예요. 그렇죠?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잎사귀 세포가, 아, 이 애벌레가 나를 갉아먹는구나.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뭐를 만드는 유전자냐 하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들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한다. 그래서 이제 잎사귀를 갉아 먹는다고 먹었는데 소화 억제 물질을 같이 먹으니까 애벌레들이 어떻게 돼? 배탈이 나. 야, 이 잎사귀들도 똑똑하죠. 너무너무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아구배야 하고 이제 하고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땅바닥에 똑 떨어지면 벌레가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버려. 참 머리 좋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구조대 호출 방법이 있대요. 자, 여기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양쪽 잎사귀에서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그 켜진 유전자가, 아주 그 말벌들이 좋아하는 향내를 내요. 향기를 불어요. 그럼 말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좋은 냄새가 나. 그래서 찾아와 보니까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를 잡아먹어. 이야,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봐라. 식물에도 지능이 있어. 와, 그러면은 이 식물이 뭐를 만드는 지능이 있어요? 이 유전자를 만드는 지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는, 얘들이 무슨 유전자를 만들겠어, 식물이. 그거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 네, 창조주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아, 이 지역에는 이 식물이 지금 멸종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럼 이 식물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창조주가 생기를 보내서 이런 유전자를 켜주면,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를 식물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능을 식물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손자를 보러 할머니가 왔어. 요즘 할머니들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그 옛날 우리 때 할머니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골 할머니들이. 근데 서울에 오니까, 그 아빠가 사준 그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하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뱅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손자가 갖고 노는 자동차를 보니까, 할머니는 리모컨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딱 자동차가 딱 오더니 할머니 뱅글로 돌아가지고 손자한테 돌아가고, 책상 다리를 부딪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또, 커브를 돌아서 피하고, 할머니가 보니까, 누가 똑똑해요? 네, 장난감 자동차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손자가 무선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 장난감 자동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시골 할머니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보면, 아, 과연 누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무엇을 주는, 보내주는? 생기를 보내주는. 생기를 보내야 유전자를 키우고 끄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이야,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아, 그렇다. 이제 이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 있는 유전자 켜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방금 우리 김성욱 씨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와!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벗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세포 속에 필요한 유전자를,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시는, 무엇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심지어는 누구도 이렇게 해주는데, 예, 이렇게 식물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신 여러분을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박수 쳐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게 생기고, 그 생기라는 것은 알아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생기는 알아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더 가능하면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생기가 여러분의 질병 치유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생기가 잘 오도록 충분히 생기를 하나님이 주실 때 내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건들이 뭐냐 하는 거를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기가 쫙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가 오면 여기에 꺼져 있던 뿌리 유전자를 생기가 켜줘서 뿌리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떡잎이 나올 거고, 떡잎 유전자가 켜져서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칠 것이고,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와? 잎사귀가 나올 것이고. 왜?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가 드디어 가지 유전자가 켜진 다음에 잎사귀 유전자 켜지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1번, 떡잎 유전자 2번, 줄기 3번, 가지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잎사귀 유전자 켜지는 것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켜져요? 꽃, 꽃이 피어. 꽃이 피어. 꽃 피우는 유전자 여섯 번, 육 번. 그 다음에 꽃이 피면 드디어 열매가 맺어. 7번.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5, 6, 7. 그래서 순서대로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착착 켜주면 결국 이 콩 한 알이, 콩알 한 개가 뭐가 돼? 콩나무가 된다. 그래서 콩알은 한 알밖에 없었지만 그 한 알의 콩이 수백 수천 개의 콩을 열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 유전자가 이 씨눈에 들어 있었다. 이것이 결국 이 씨눈은, 그러니까 글자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그래서 콩나무를 만들어서 콩 하나를 수없이 많은 여러 콩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유전자 DNA 글자로서 씨눈에 다 기록해 놓았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은 무엇일까? 첫째, 뭐예요? 예. 네. 땅에다가 심어야 돼. 그렇죠? 왜 심느냐? 이런 콩 한 알이 이런 콩나무로 쫙 커지려면 콩 한 개 속에 있는 영양소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영양소를 더 빨아들여야 돼. 흙 속에 있는 중.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흙에 심어야 된다. 영양. 영양을 이제 영어로 하면 nutrition, nutrition N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는 흙에 심으면 흙에 그냥 심어 놓으면 안 돼요. 물 줘야 돼. 물. 자,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물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햇빛이어야 돼. 네. 참 놀랍죠. 반드시 햇빛이. 왜?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 주고 캄캄한 벽장 안에 놔두면 생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햇빛이 비쳐야 생기가 와요. 이 놀라운 얘기야. 그래서, 화분에다가 콩 하나를 심고 물을 줘서 축축하게 해가지고 캄캄한 벽장에다가 깜깜하게 내놔두면 어떻게 썩어 죽지.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썩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햇빛이 필요해, 햇빛. 네. 그래서 햇빛이 반드시 있었어.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줘야 된다. 적당. 적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당하지 않고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생기 안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 주고, 자, 햇빛도 있어.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줘버렸다. 그럼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썩어요. 물이 중요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 야 이 비료가 아주 비싼 비료, 좋은 비료가 있대. 아 그러면 우리 콩을 한번 잘 키워보자 하고 뭐예요? 그 화분에다 그 비싼 비료, 강력한 비료를 어떻게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썩어버려요. 왜? 생기가 안 와서 썩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적당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처먹으면 안 돼요. 정신없이 처먹으면 안 돼요. 응. 적당히.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뭐, 몸에 좋은 거, 뭐, 비싼 거, 뭐, 보조, 뭐, 영양 보조 식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 쓸데없이, 예. 너무 많이 들어가면,
결국 생기를 못 받아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잡수시는 이 정도의 그 영양소의 비율, 이것이 가장 적당해요. 괜히 비싼 거, 뭐 좋은 거, 어떤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암에 좋고 뭐 이게 뭐 간에 좋고 어쩌고 그런 거 먹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걸 알아두세요. 괜히 돈만 쓰고.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음식 건강식 얘기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하는 것을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그래. temperance. 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공기는 air. 자, 그래서 콩은 무슨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 콩은 누스타만 하면 돼. 이 다섯 가지 충분한 영양소, 그다음에 물, 햇볕,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절제, 그다음에 공기만 있으면 생기가 쫙 와서 콩 하나를 뭘로 만들어줘요?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흙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가지고 수백 수천 개의 콩알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콩을 땅에 심지 않고 뭐만 줘? 물만 줘. 물만 주면 어떻게 돼요, 콩에? 콩나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콩나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도 콩나무가 되도록 하는 그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예요? 어디서 끝나버려요? 콩나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콩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서? 예,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잘 알아서, 아하, 이 기본 여건이 다 구비되지 않아서 그렇죠. 안 심었어, 거기다가. 그래서 물하고 이렇게 물만 있으니까 결국은 너는, 유전자는 다 가지 내고 잎사귀 내고 꽃 피우고 하는 유전자는 다 있지만은 충분한 여건이 안 되니까 너는 콩나물까지만 가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오늘 점심 때처럼 그래서 비빔밥까지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콩은 콩나무가 되도록 끝까지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서 콩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콩이 막 열리게 하시고 어떤 콩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콩나물까지만 되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 생기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다음 기본 여건도 어떻게 충분히 갖춰줄 때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기본 여건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돼. 누스타. 자, 이제 동물의 경우는 어떤가? 동물은 영양소도 충분히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다 똑같아. 이 다섯 가지는 진짜 기본적이야. 그런데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뭐가 기본 여건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냐 하면 동물이니까 움직여야 돼. 식물은 뭐야? 땅에 심어져 있으니까 운동이 필요 없었어. 동물은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운동이 필수적인 기본 여건이에요. 그래서 운동. 운동은 exercise.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 운동은 필수예요. 운동 안 하고 뭐 좋은 거 먹고 건강해지기가 진짜 웃기는 얘기. 그래서 뭐 좋은 거 비싼 거 여러 가지를 아무리 많은 종류를 먹어도 운동 하나 한 것만큼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여러분 첫째 여러분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어떻게 늘어나고 운동을 하면 여러분 이 기본 여건에 속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생기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왔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동물원에다가 이제 넣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들은 운동해야 돼. 사자들은 어떻게 운동해요? 왜? 네, 사냥해야 돼, 사냥. 그 사자들이요, 사냥을 첫 번째 시도했다? 그럼 시도하기만 하면 잡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적어도 다섯 번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은 실패하게 하고, 왜,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빠릿빠릿한 놈들을 보내면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네 번쯤 빠릿빠릿한 놈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 사자가 실패하고 나면, 다섯 번째는 뭐예요? 비리비리한 놈을 보내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꼭꼭 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것의 하나 존점은 나도 운동이 필요하지만 사랑이도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도 오늘은 막 운동 빼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랑이 때문에 해야 돼요. 그 운동 안 시키면요 병들어. 비리비리해요. 오늘도 누가 사랑이 데리고 운동 시킨 것 같은데? 예? 좋았어. 운동은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하면 더 좋고 그 우리 사랑이가 우리 더 건강해지겠는데 그래서 운동하고 이 사랑이를 이렇게 키워보면요 참 이 진돗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얘들은 막 식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을 만큼만 딱 먹어요. 사람보다 훨씬 나. 우리 막 후닥닥 먹어치고 나오지 몰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너무 많이 처먹었네. 근데 얘들은요, 분명하게 알아요. 한도를, 한계를. 그래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또 먹어요. 참. 그래서 이제 그, 만약 아프리카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에다 넣으면 운동을 못 하잖아. 사냥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동물은 직원들이 그냥 맨날 고기 덩어리 갖다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들이 성적, 욕구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암컷하고 수컷하고 같은 방에 넣어놔도, 얘들이 성적으로 아무 자극을 안 받아. 그래서 수컷 사자가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암컷이 뭐라 그러게? 몰라, 나도. 성적 욕구가 안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생산 안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성 호르몬을, 수컷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는다. 암컷은 여성 다 무덤덤해.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끼를 원하면, 시험관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의 정액을 빼고, 이제 암컷의 그 난자를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암컷의 자궁 속에다가 그거를 이제 넣어주면 거기서 몇 개월 지나면 새끼가 나와. 근데 새끼가 나와도요, 암컷이 모성애가 없어요. 모성애 없고 새끼가 나오면 이렇게 한대요. 있으면 새끼를 물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으라고. 그것도 이해할만 해요. 왜냐면, 너도 사자 새끼가 돼가지고, 이런 동물에서 산다는 거는 사는 게 아니다. 막 그냥 죽어라. 그래서 가만 놔두면 결국 죽여버린대. 동물에서 절대 암컷 사자가 그 새끼 사자 전맥이고 키우잖아. 왜? 자기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사자 신세요. 무슨 신세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왜?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참, 이제, 저도 이제 강의가 끝나면, 배낭을 메고, 또 운동하러 나가야 돼요. 저는 매일, 사랑이 되면 매일 해야지. 낮에 나갈 때도 있고, 낮에 뭐, 조금, 낮에는 좀 바빴어요. 바쁘면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야지. 같이 가도 되나요?
응? 어, 같이 가도 돼. 우리 한 선생 내가 좋아해요. 그 우리 김성욱 씨 저 노래 잘하잖아요. 그 한 선생도 옛날에 노래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그 심성이 아주 부드럽고 사람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자꾸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어서 제가 좀 그래서 운동도 기본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도 운동을 착실히 해주면 우울증이 그냥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은 나가기 전에는 오늘은 그냥 빼먹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갈 거야. 선택해야 돼. 그 일단 나가서 10분만 지나면 뭐예요?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역시 잘 나왔다. 그래, 운동 꼭 해야지. 그런 생각이 뭐, 항상 그래요. 아, 역시 잘 나왔지.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이 때문에 어떤 때는 비가 와도 나가야 돼. 어떤 날, 아, 비가 와서 오늘 안 해도 되겠다. 안 해. 근데 우산 쓰고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꼭꼭 운동을 해주니까 건강 상태가 변함이 없어. 그 운동 안 하고 그냥 빌빌 하면 그냥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면은 뭐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은 rest. rest. 자, 그래서 식물들은 누스타 다섯 가지만 하면 되는데 동물들은 뭐를 해야 돼요? New star. 새로운 별이 돼. 네, 새로운 별이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 동물보다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이게 이제 기본 여건입니다. 그렇죠? 기본 여건.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이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신뢰란 거야. 신뢰. 신뢰는 trust. 신뢰, trust. 그래서 사람 하는 거는 뭐예요? New start. 왜 동물에게는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신뢰가 필요할까?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힘을 받으니까. 동물들은, 강의해봐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강의 안 해도 되도록 해놨어. 그 다음에 또, 신뢰.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뢰가 되죠. 모르는데 무슨 신뢰를 해요. 그렇죠. 아, 맞다. 그렇구나. 아, 신뢰. 자, 신뢰를 해야만 내가 뭘 하게 돼 있어요? 선택! 신뢰, 마음속으로 알고 신뢰만 했다고 해서 생기가 팍!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뭐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집을 떠나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조금 집에서 집이 제일 편하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이 뉴스타트에 온 김에 끝까지 뭐예요? 모든 과정을 내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런 선택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이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강의, 그리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발견, 그리고 박수 치고, 예, 와, 그렇구나.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고, 나의 생체 전자파, 뇌파를, 어떻게, 무슨 파로? 알파파로. 그래서 알파파로 확실하게 알파파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길게 잡아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집에 가서 이 생활을 계속하는데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오신 김에 어떻게 가능한 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New Star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듣고, 이제,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회복 이야기 간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의를 거의 다 외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를 들을 때는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무슨 말 할 거다 건지 다 알아. 다음에는 또 웃기는 소리 할 거다.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듣고 했는데도, 다음에 또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거지. 그럴 때, 와, 그렇지. 내가 왜, 이때까지는 왜 이거를 내가 딱 붙잡지 못했던가. 이런 거를 느낀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해도, 와, 이거 옛날에는 왜 이걸 못 봤지? 이런 게 그냥 확실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확실하게 더 깨달아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감, 영적 에너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면, 우리가, 와, 그러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는 그런데 그거를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로 돼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게 그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이 강의를 한 10번은 들었는데 왜 이 부분을 내가 맨날 놓치고 있었을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유전자가 팍팍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아까 김성욱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자기가 병이 낫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네 맞아. 그러면 자기 유전자 더 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 해보자. 그냥 나면 낫고 안 나면 안 낫고.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아까운 기회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회를 잡은 김에 뭐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한번 내가 끝까지 뭐요? 물고 늘어져 봐야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본 여건, 생기를 받게 하는 이 기본 여건을 잘 하셔가지고 생기를 듬뿍 받고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